우와 성공. 와 4대0이 됐습니다. 카시도 코스타스. 이건 뭔 공인가요?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예요? 저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. 아, 네. 네. 정경섭 선수가 지금 초크로 박스를 보냈네요. 일단 이런 공들은 그냥 신기하네요. 그러니까요. 한 번 더 보고 싶잖아요. 그죠? 리플레이 네. 한번 나갔는데 지금 요번에도 원뱅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원뱅크. 파란볼. 네, 파란볼 노리는 거죠. 걸어치기. 자, 아까 제가 말한 걸 좀 정정하겠습니다. 네. 원뱅크는 카시도 코스타스가 훨씬 더 잘 치네요. 아, 네. 베스트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네. 카메라 감독님께서 센스 있게 저 단어를 좀 집어주시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를 원뱅크 걸어치기로. 네, 아, 멋집니다. 아, 좀 얼마나 연습을 하면 저렇게 원뱅크를 편안하게 칠까요? 아, 이게 이제는 그 TV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뱅크. 다시 뱅크샷. 네. 또 원뱅크 걸어치기인가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와, 자, 3연 타서. 이것도 성공. 6점. 말씀하십시오. 네, 그냥 보죠. 네. 아, 이거 뭐 앉아 있는 정경섭 선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네. 자, 한 번 더 원뱅크를 칠까요? 과연? 저 원뱅크가 네, 가능하거든요. 매칭비 한 번 더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뒤돌려치기가 쉬우면 당연히 뒤돌려치기 칠 건데 뒤돌려치기가 어려워요 지금. 그래서 원뱅크를 살짝 끌어놓으면서 아, 네,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는 빼고요. 자, 잘 칩니다. 와, 이거 정경섭 선수 표정이 아이고 이거 뭐야라는 표정으로 바뀌었고요. 네. 한 번 더 보죠.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. 네. 원뱅크 4개예요?